어쩌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산동네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삼복도로,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40개의 계단과 낡은 헌책방 골목까지, 우리의 일상 공간인 부산은 민족에게 많은 상처를 안긴 한국 전쟁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피라민들은 부산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 흔적은 지금도 뚜렷이 남아 부산의 오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부산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은 이곳 40계단에 모여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 40계단은 한국 전쟁이 나온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과 더불어서 한국 전쟁이 나온 또 다른 상징물이 바로 밀면입니다.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 오늘은 밀면이 걸어온 지난 60년 세월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손꼽히는 국제시장은 의류부터 가방, 신발, 잡화, 주방용품까지 없는 게 없는 명물시장입니다. 부산에 왔다면 응당 한 번은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로, 국제시장이란 이름은 한국 전쟁 당시 붙여진 이름인데요. 1950년 부산에 진주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취급하면서 미국산, 일본산, 한국산 등을 한데 모아 거래한다고 하여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3355 이곳 국제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곳 국제시장에는 각종 미군 구호물자와 그리고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가져온 물건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제시장의 역사는 질긴 밀면 면발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지면서 이어져와 65년이 지난 지금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해방 당시 40만 명이었던 부산의 인구는 피란민들로 인해 1950년에 88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이때 많은 피란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에 노점을 차리며 생존을 도모했는데요. 생존의 절박함으로 가득했던 곳, 어디 국제시장뿐이었을까요? 혼란스러운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70여 년을 살아온 실향민 양순이 할머니에게 오래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그 저기 피난 내려오실 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이 생생하지. 그때가 몇 살 때? 10살에. 아이고. 그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열흘. 저 바다에서 열흘. 바다에서만? 야. 그러니까 그 배에 그냥 밑에 맨 밑바닥에 야. 그냥 갇혀가지고 열흘 동안 야, 타고 야, 우에도 사랑이 막 객사지지 막. 자기 자석도 놓으면은 죽으면은 그냥 바닷가에다가 던질 정도로 그렇게 아, 사랑이 막 그 배에서 야. 사람이 죽으면 그냥 야. 바다에 던져버리고 갈고 그래갖고 막 아이고, 얹혀서 그래갖고 물도 막 들어오고 가다가 짱물도 들어오고 막 그래갖고 인왕물 내려와가지고 오늘날 내가 75살 먹었습니다. 야. 날씨도 엄청 추웠겠네. 눈도 하얗대요. 에. 열쇠에 괴머리를 딱 뒤게 그 문을 탁 여니까 햇살이 얼굴에 끼칠 때 눈물이 한없이 나대. 햇살이 딱 온전히 살았구나. 아. 자유가 됐구나. 그래, 이 역사란 거는 참 진짜 흘러가는 거예요. 한국전쟁 당시 원산이 중공군에 넘어가 퇴로가 차단되자 흥남부두 주변으로 30만 인파가 모여들었는데요. 영하 27도의 추위 속에서 마지막까지 탈출한 피란민은 9만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고향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그때 저기 피난 내려오시기 전에 그 함경 그 흥남에서 사실 때 드셨던 예. 음식들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날지요. 명태가 많이 났거든요. 명태가, 예. 명태가 예. 많이 나니까 그거를 떼요. 창자를 이렇게 예. 그 안에서 명란 찬낭 알도 빼고 알도 깨가지고 그래가 절아가지고 예. 식혜도 많이 만들어 드셨습니까? 식혜도 많이 만들었지요. 해태 식혜 보통 야 가정의 식혜부터 명태 식혜부터 그렇게 오. 다 했어요. 그게 참 예술이라야 맛있어요. 뭐 과학 한 그릇 못 웃다 그게 전부 칼슘이에요. 고약이라 그런 고약은 세상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내가 살았을 때 식혜를 꽈리겨야 된다. 어허. 그래서 아 내가 애할머니 계실 때 식혜를 내가 괴야 되겠다. 그래 우리 애할머니도 그러대요. 야 내가 죽어도 내 운석이 그대로 남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날 내 가정에 식혜를 만드는 거예요. 함경도 지방의 향토 음식인 가자미 식혜는 절인 생선에 익힌 곡류와 소금을 섞어 만드는 저장식품으로 주로 겨울철 밥반찬으로 즐겨 먹었다는데요.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그 맛을 잊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공원은 3시간을 흥랑에서 3시간 가는 데에서 냉면 장사하고 아, 그때 공원님이? 당시 야, 예. 이렇게 큰 집을 짓고 냉면 장사했어요. 사람이 그걸, 많았던가요? 그럼? 아이고 줄 섰지요. 옛날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일부러요. 저 기차를 타고 와서 우리 공원지에 와서. 아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야 야. 아 그렇습니까? 야 그랬어. 우리 공원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때는 이 면은 면은 찌린 냉면. 예. 감자가루. 예. 감자 녹말로 가지고 면을 만들고 야. 그래 국수틀로 뽑고 야, 뽑고 그다음에 육수는 그 꽁고기 그 꽁고기란 거는 앉아서 본 사람 걸로요. 그게 아직 향수에 딱 젖어 있어요. 지금 내 대거진 그게 얘기 끊기고 죽은 게는 이제는 그 진짜 냉면은 꽁고기 그러네. 양순이 할머니는 딸을 통해 고향의 맛이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가슴 아픈 역사가 많은 이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기를,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녀의 음식에는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분단된 지 6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실향민들을 통해서 북한 음식에 대한 기억을 들어봤는데요. 갑자기 요즘 북한 음식의 사정, 특히 냉면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곳 음식점의 요리사께서는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에서 냉면으로 유명한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배우시고 그리고 북한의 고위 관료들을 위한 음식을 만드셨던 유명한 요리사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분께 요즘 북한 음식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옥류관에서 요리를 배운 함경도 출신 요리사 윤종철 씨. 서울 마포구에 가게를 연 지 1년 남짓 되었지만 어느새 북한 음식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요리사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원래 고향은 저 함경북도. 함경북도. 네. 네. 18살에 네. 그 인민군대를 나가면서 초모로 그 받아가지고 군대 나갔는데 옥류관에 배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살 때 군대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옥류관에 배치되시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그때부터 요리에 손대기 시작했죠. 그러면 한국 오신 지는 이제 얼마나 되신가요? 한 16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 네. 음식들이 좀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까? 북한, 남한 이렇게. 솔직히 느낀 대로 말씀드리죠. 네. 여기 오니까 음식들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전에 와서.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일본하고 왕래하니까 일식을 많이 닮아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고요. 어려서부터 배워서 이제 뼈에 사무치게 배운 것들 이제는 정말 그 고객들한테 베푸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록 그 간이 무슨 세고 약하고 떠나서 그래도 아직도 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항상 감사하고. 한국 전쟁 당시 부산에는 피란민들이 운영하는 냉면집이 많았는데요. 부산에 정착한 냉면은 우리 입맛에 맞게 변화해 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윤종철 요리사는 북한 고유의 맛을 고수하기 위해 외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미각이 변해 북한에서 배운 음식의 정체성이 흔들릴까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이렇게 이제 지금 남한에서는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렇죠. 북한도 그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까? 절대 안 됐어요. 북한은 육수는 똑같고, 육수는 똑같고, 예. 함흥 쪽에는 옛날부터 그 감자가 많이 나가지고, 예. 감자 농마, 농마, 예. 농마, 예. 농마국수라 그래. 예. 북한에서는 그 신흥간 농마국수, 그다음에 평양 옥류간 메밀국수 이렇게 따를 뿐이지, 그러니까 면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이 면만 지금 만드신 거 보면 면이 되게 굵거든요. 네. 이게 북한에서 만드는 냉면이 다 이렇게 면이 굵습니까? 굵어요. 여기 처음에 오니까 함흥냉면이 이렇게 얇게 나오던데, 네. 그것도 이게 그거 먹던 사람은 또 이게 굵어서 또 이상할 거예요. 근데 북한이 굵은 게 좀 들어가야 좀 먹은 것 같고. 시랑민들 이렇게 가끔 오십니까? 시랑민들 나는 우리 탈북자들만 가슴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시랑민 한 분이 와서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네. 냉면 놓고 울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어르신도 왜 우는 거니까, 야 내 평양냉면 이건 몇십 년 만에 평양냉면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고향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지, 우리만 상처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해방 전후에 온 시랑민들도 아직도 가슴에 상처가 있구나. 우리가 65년을 헤어졌다면 서로 다른 길로 65년 갔다면 130년 되잖아요, 하필이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멀리 헤어져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참 가슴은 아픕니다. 그가 이곳에서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 제대로 된 북한 음식의 원형을 남쪽 사회에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래야 통일이 돼도 북한 동포들이 낯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그렇다면 피란민들에 의해 부산에 뿌리내리게 된 냉면은 어떻게 밀면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넓은 평지가 있었으며 가까운 곳에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있었고, 그리고 철로로 내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의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미군들의 보급물자를 보관하고 그리고 내륙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미군의 여러 가지 구호물자 가운데 밀가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함경도에서 부산에 온 농마국수는 이곳에 도착한 밀가루와 만남으로써 밀면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물품 창고가 바로 이곳, 55 보급창이었는데요. 전쟁을 겪는 피란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자국의 잉여 농산물 재고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밀 등의 식량 원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과 그리 멀지 않은 남구 우암동에서 밀면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당시 적기 피란민 수용소가 있었던 우암동 일대는 움집과 판잣집이 들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피란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는데요. 이곳 남구 우암동 일대에는 일제시대 당시 일본과 만주로 수출하기 위한 소를 검사하던 검역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온 수많은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피난민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일제시대 당시 소가 머물던 움막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마을에 정착한 함경도 주민들에 의해서 오늘날 부산 밀면의 원형이 되는 음식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피란길에 올랐지만 부산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는데요. 배급 식량으로는 끼니를 때우기 힘들어지자 피란민들은 부두에서 노역을 하거나 시장에 가서 뭐든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주로 행상을 했는데요. 이때 북쪽 피란민을 대상으로 장사하기에는 냉면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토박이들에게 냉면은 질기고 생소한 음식이었는데요. 우암동 시장 골목에 자리한 이곳에서는 피란민과 경상도 사람을 모두 사로잡기 위해 묘책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이 저 일대 저 따지고 보면 외할머니죠. 아, 외가 쪽. 쪽에서 이북에서 이제 흥남 한경남도 흥남시에서 흥남부도 앞에 이제 장사를 해요. 동춘면옥이라고. 동춘면옥. 할머니가 일대 할머니 이영순 할머니가 시작을 하셨고 정한금 할머니가 같이 이제 장사를 했죠. 그때는 좀 크게 하셨대요. 아 그러면 그 피난 내려오신 분은 정한금 할머니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아 일대 이대 할머니와 같이 다 내려왔구나. 네. 이 자체가 적기 피난민촌이 형성이 그렇지. 되다 보니까 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배운 게 그거라고 그때부터 이제 냉면을 시작하게 됐는데 말씀하시기로는 이 부산 사람들이나 이제 이 밑에 이남 사람들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질겨서 드시지를 못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국수도 팔아보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앞에 이 또 가게 앞에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미군 부대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밀가루를 이제 보급받다가 이걸 섞어보고 할머니 이래저래 해보다가 사람들한테 이래 주니까 냉면 농막국수 냉면은 못 먹는데 이건 사람들이 또 즐겨 경상 사람들이 또 즐겨 먹어 안 즐기고 하니까 그래. 예. 그래가 밀면이 됐다. 그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흥남에서 냉면 장사를 했던 이영순 할머니는 구호식품으로 배급받은 밀가루를 섞어서 냉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수차례 실험한 끝에 밀가루와 전분을 3대 1의 비율로 혼합했더니 쫄깃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더랍니다. 내친 김에 이 새로운 냉면을 손님들에게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밀면의 시초라고 하죠. 할머니가 그러면 1919년에 흥남에서 시작한 게 이제 1919년 아닙니까? 네. 그지? 네. 그러면 여기 우암동에 와서 다시 시작하신 거는 몇 년도? 한 54년도. 54년. 53년, 54년. 그러면 그때 그러면 할머니의 기억들로는 이 집 말고 다른 데 이 밀면을 파는 집들이 없었대요. 없었다니까. 예. 예. 제가 알기로도 예. 그런 말 없었어요. 진짜 할머니가 만들어 가지고 또 밀가루를 구할 수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밀면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상도 냉면 하다가 밀냉면, 밀가루는 안 드는 밀냉면, 밀면 이래 됐거든요. 할머니 아직까지 밀냉면이라 하세요. 그때는 그럼 요 흥남 출신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분들 올 때마다 조금 짠해요. 이 밀면도 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가 좀 시대적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드시지만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흥남의 냉면이 부산의 밀면이 된 배경에는 전쟁과 피란 등의 역사적 아픔이 배어 있는데요. 분단의 상처를 감아올린 밀면의 면발에는 한 가닥 한 가닥 피란민의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속상할 데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처음 먹어보고 뭐 맛있네 어떻네 좋네 마네 뭐 면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하면 그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안 쌓였을 때는 아, 막 속상도 하도 나고 막 내 자책도 하고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따라가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런 욕을 살짝 받으셨는데 받았는데 아니더라고 그게 그때 그걸 이제 중심을 딱 줬던 분들이 이제 윗대 이제 3대 2대 이제 분들이 내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맛이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따라가느냐 가냐 우리 집 맛이 있더라고 우리 집 맛이 우리 집 4대까지 온 우리 집 맛이 있다는 걸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 밀가루와 전분이 적당히 섞인 밀면의 탄생은 시대가 만들어낸 사회상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과 선택이 버무려진 결과인데요.
함경도 흥남에서 시작돼 부산 우암동까지 대를 거쳐 이어오는 맛은 한국 근대사가 남긴 자산입니다. 한편 우암동에서 밀면이 출시되어 부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뒤 여러 곳에 밀면집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1970년대를 전후로 밀면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중 가야동에 위치한 이곳은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무기로 부산을 대표하는 밀면집으로 성장했는데요. 처음 시작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저쪽에는 처음 앞에 시작한 게 69년도 아마 내 국민학교 안 들어갈 때 시작했고. 69년도. 예. 그럼 이 부모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 먼저 그때만 해도 냉면집이 좀 많아가지고. 네. 냉면집에 뭐 부산시는 뭐 다 댕기가 이제 그래 이제 좀 배웠어 한 몇 년 동안. 아. 그래 하다가 요거 하나만 이제 살아난 거지 이제 따지고. 아. 예. 그럼 원래 처음에는 시작하실 앞집, 때는 앞집 밀면만 하셨던 게 아닌 거네요. 아니지 이제 짜장면도 하고 짬뽕도 하고 뭐 하여튼 중국 음식. 중국집이었네. 예, 중국집이지. 86, 87년까지는 아마 다른 음식도 좀 했을 것 같고 하여튼 네. 그래 하면서 한 15년 동안 아마 요게 한 가지 이제 현성이 아마 됐을 것 같아요. 맑은 육수에 매콤한 양념, 거기에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매운 속을 달래주는 달걀 고명까지. 정갈한 한 그릇에 담백함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제 부산 밀면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산 밀면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사실 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보면 90년대 초에 이런 장사 한참 잘 될 때 보면 별하별 소문들이 다 있었는데 다 있지. 요 마약 들어가가지고 그 검찰 경찰들도 와가 요거 수거해가지고 검사도 하고 뭐 5만 유모까지 다 나고 다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잘 버실 때 네. 얼마나 버셨습니까? 토일 요라하면은 뭐 4천 그릇. 4천 그릇. 거짓말 보태가 4천 그릇. 뭐 평일은 뭐 한 1,500 그릇. 뭐 내가 먼저 물어봅니다. 네. 몇 개 드셨습니까? 뭐 6개 드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4개 빼 못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3개 못다. 그래가 뭐 이래 가는 거지. 뭐 그런 게 다 정이지. 정. 네. 밀면집 캐아전 정이지. 저렴한 가격으로 배고픈 이들을 넉넉히 끌어안아줬던 밀면은 냉면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맛으로 우리의 식탁을 채워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밀면을 맛보지 못한 부산 사람이 드물고 부산을 떠나 있기라도 하면 반드시 생각나는 그래서 오히려 부산 사람임을 증명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크나큰 인명피해와 참혹한 민족 분단을 가져온 한국전쟁. 그로 인해 북한의 피란민들은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문화 접변이 일어났는데요. 함경도의 냉면과 경상도의 국수가 만나고 다시 서양의 밀가루가 혼합되면서 특유의 밀면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세기에 걸쳐 부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며 이제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부산의 음식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길 기대해봅니다. 밀면은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탄생시키고 화끈한 부산 사람들의 개성이 키워온 음식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맛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밀면 한 그릇에 담긴 지난 60년의 우리 현대사만큼은 반드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